축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회전을 용이하게 한다고 그랬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손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열이 철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장갑 같은 걸로 눌러주고 하는 게 좋아요. 뜨겁습니다. 근데 장갑을 끼거나 장갑을 첫 번째 눌러서 하면 열 전달이 안 돼서 좀 원활하게 되죠. 이제 이거 부식기세 넣어서 자, 이 제품은 생존에 특화된 장비라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 파이어스틸도 생존에 특화된 장비입니다. 뭐 담배 피우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악천후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화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여러 요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생존에 특화되고 생존 상황에만 쓰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글괴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단독으로 불이 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예, 도구도 이런 파이스틸을 긁을 수 있게끔 이 긁기로 또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계속해서 한 번이죠, 한 방. 그래서 파이스틸로 불을 못 피운 분들은 좀 훈련, 그러니까 연습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붓이 쇠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싯돌과 탄화면이죠. 탄화면, 탄화면을 이용해서 불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서 찍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부식기단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실은 부식쇠, 부식돌 이용한 것도 악천 후에서 바람이 많이 불수록 더 이제 화력이 세지기 때문에 생존 어떤 불 피우는 어떤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죠. 미국 애들이. 보이죠? 이렇게 생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부싯돌인데 그 기능을 또 집어넣어놨습니다.